라면 같은 우리 식품의 인기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뜨거운데요.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내수 종목으로 꼽혀온 식품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거꾸로 매달린 연두색 아이스크림 수십 개가 라인에 차곡차곡 쌓인 뒤 포장기계로 들어갑니다. 최근 미국에서 연간 1,800만 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인 아이스크림인데 미국 매출은 지난 2018년 70억 원에서 5년 만에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9,300만 달러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등 영향에 국내 빙과 시장은 축소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또 글로벌 라면 열풍에 라면 수출액은 2개월 연속 1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올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보다 36% 급증해 가장 많이 수출된 농식품 품목이 됐습니다. 이런 수출 실적은 식품 기업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 코스피는 연초 대비 4.1% 오른 가운데 식음료주는 32% 넘게 상승했는데 대표적 내수 방어주였던 식품주가 수출 성장주로 탈바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음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기호에 한번 맞기 시작을 하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호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보다 상승폭이 크다며 일명 면비디아란 별칭까지 얻은 삼양식품을 비롯해 오뚜기, 농심 등이 줄줄이 올 들어 신고가를 경신했고 음료와 빙과 인기에 롯데와 빙그레, 해태 등도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고환율도 수출 기업엔 도움이 되는 상황. 다만 히트 상품에 집중된 매출,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